첫째 딸 리나 씨와 뭔가를 하고 있는 부자농부. 에? 두 분 뭐하고 계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꽃을 너무 오랫동안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봤으면 아깝지만 예, 잘라 주셔야 됩니다. 자르면은 그 꽃 자르면은 이 꽃은 아 여기다 꼽아야지. 여기가 이렇게 그래? 이렇게 꼽아야지. 그래. 그럼 미친 남자라고 그러나? 꽃을든 응? 꽃을 꼽는 아, 그렇지. 남자지. 꽃을 든 남자. 그렇게 이거 아하 너튜브 촬영 중이었군요. 역시 누적 조회수 800만의 부자농부답네요. 근데 너튜브 이거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난들이 안 팔리고 너무 농가들이 어려워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대신 좀 판매해 드렸는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아 가지고 정확한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너튜브의 콘텐츠 주제도 다양한 난소개부터 관리법, 일상소개 등 정말 다양하군요. 기네마는 바닐라 향이 나요. 바닐라 향이 나는데 얘가 이렇게 실제로 향신료로 쓰는 거야. 덴드로비움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약간 저온 처리하면서 이렇게 입이 누래지면서 입을 떨구면서 꽃을 피웁니다. 꽃을 크로즈업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작잖아. 손톱보다 작아. 아, 손톱보다 작지. 아하, 보기 힘든 희귀한 난을 소개도 하고 판매도 하니 구독자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겠네요. 재배하는 방법하고 전 세계에서 이제 귀한 희귀한 난들의 품종 소개,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한 많지는 않지만 10여 농가 이상이 아주 희귀한 난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일부는 갖다가 제가 판매도 해드리고 소개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을 통해 오랜 시간 소비자들과 신뢰를 쌓은 부자농부, 다른 농가의 난판매까지 돕고 있다는데요.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물건을 이렇게 매칭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많은 농가가 물건을 제값받고 못 팔고 있는데 가격의 문제가 이제는 농산물도 품질만 보장이 되고 신뢰감만 형성된다 그러면은 농산물 가격이 지금보다 두 배, 세 배 비싸도 사줄 구독자와 소비자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여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라. 유창호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난 농장 직거래 판매로 1억 원, 난 온라인 판매로 9억 원, 총 연매출 10억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유통구조를 단순화해 수익을 증대시켜라. 두 번째, 생육 온도에 맞는 포장법으로 온라인 판로를 꾸준히 확보하라. 세 번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여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